안녕하세요. 이야기꾼입니다. 사무실이지만, 개인 사무실은 아니지만, 그래도 필요한 것들이 있어서 집에서 화장실이 3개일 때 썼던 거, 놀고 있는 게 있어서 가져왔고요. 발판. 그리고 우리 나눔할 수 있을까? 혹시 해서 일단은, 그러니까 제가 옮겨보서 이동할 수 있을까 해서 일단 가져왔어요. 얘들이 안전하게 왔으면 혹시 서울에서 줄 수도 있는 거고요. 제가 묶은 이 엉성한 이곳이 잘 왔을지 걱정이 됩니다. 하나, 둘, 둘이, 셋, 넷. 이거는 집에서 여러 개 잘라온 다육이들 좀 말려서 심어야겠죠? 그리고 그 사이에 또 하나가 왔어요. 언박싱. 영상을 찍는 줄 알았는데 안 찍었네요. 얘가 연꽃 샀어요, 연꽃. 좀 야외에서 크는 수련. 연꽃 샀고요. 두 세트 샀고, 얘는 지금 다육이 얘가 석연화였나? 얘는 성미인인가? 지금 잘 이름 모르겠습니다. 얘는 2008년도에 샀던 거에 새끼친 거니까 기천. 얘는 용의 발톱. 모두 그래도 작은 곳에 네 개를 담아왔습니다. 그리고 얘는 제가 5,990원 주고 샀던 요런 상태로 5,990원 이보다 더 작았나? 샀던 건데요. 그거를 무려 새끼 쳐가지고 네 개로 지금 키우고 있고요. 또 새끼 친 거를 지금 세 개로 화분을 분갈이 해보려고요. 물론 여기는 없어요. 분갈이를 여기서 할 수가 없겠네. 그러니까. 그리고 제가 새끼 쳤던 그것 중에 하나 가져왔고, 그리고 요 돌돌 말려져 있는 걸 제대로 잘 가져왔는지, 부러지진 않았는지 확인해 봐야겠어요. 잠시 멈춰. 하나는 작은 마블 스킨답서스를 가져왔는데, 부러뜨려 먹었네요. 역시, 가져오는 게 쉬운 일 아니네요. 근데, 얘, 그냥 스킨답서스는 제대로 가져왔어요. 너무너무 다행이네. 여러 개 가져왔죠? 그리고 얘는 좋은 건 아니지만, 집에서 사용하지 않는 거 사무실에서 쓰려고 갖고 왔어요. 감사합니다. 제가 오늘 오면서 사실 KTX 아니다. 그 기차 타고 오느라고 힘들게 갖고 왔지만, 와서 보니까 또 풍족해지네요. 감사합니다.